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러너입니다. 오늘은 신사동 643번지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스프링 들어오는데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어제부터 그저껜가부터 줄 서 있더라고. 지도를 보니까 그 위치가 도산대로 도산공원 뒤편에 클래피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우영리 있고 거기더라고. 그래서 위치도 되게 궁금하고 규모도 궁금하고 과연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거든? 이 근처야. 차 제일 많이 막히는 데잖아 여기가. 압구정동에서 저기 클래피자네. 이 루이동 팝업 근처네. 여기라고 하던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오, 나 전화기 안 갖고 온 거야? 설마? 아 진짜 정신 나갔네. 전화기를 안 갖고 왔는데? 643이 어디야? 전화기를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이거 봐. 야, 2022년 7월 레전드 살아남고 있습니다. 살아남고 있어요. 1년을 해왔습니다. 1년을. 그나저나 씨 어디지? 이건가? 이건가 봐다. 이건가 봐.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여기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옆 건물이 루이비통 팝업이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젠틀몬스터 바로 여기에요. 젠틀몬스터. 절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그거 나오죠. 스투시 나오고 그쪽으로 이제 조금 약간 한가하고 술집 많은 데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옷이 패션 쪽이 많은데 거기에서 루이비통 바로 옆이니까 도산공원 있고 제일 아마 핫한 스팟을 잘 고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키스는 성수동에서 하고 여기 스프림은 여기로 왔잖아. 근데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You're gonna have people line up here. 이 사람들 봐봐. 여기 지금 줄 세워놓는데 그래? 여기 보세요. 스프림 사람들인가 보다. 여기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저거 바리케이트 체크하고 있어. 이 사람도 그렇고. 안전하죠? 뭐 아무튼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시작하고 스프림 사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야, 매장이 얼마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림 영상 나간 다음 날이에요. 제가 지금 몇 찍냐면 오늘 그 앞에 프로스팅이라고 하죠. 그 안 보이게 하는 거 다 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대충 사진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전까지 편집하다 누워가지고 인스타 보는데 갑자기 떴더라고. 오늘 갑자기 떴어. 굳이 로고 박스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림이라든지 키스라든지 이런 스트릿 로고 플레이하는 브랜드들이 과연 내년에 이제 올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될지가 참 귀추가 주목되고 제가 되게 이런 스트릿 브랜드들 중에서 제일 충격받게 충격을 느꼈었던 브랜드는 에임레온도르입니다. 사실 뉴욕 갔을 때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뭐가 다르냐면 트는 음악이 너무 처음 들어보는데 개입한 거 있잖아. 하여튼 진짜 걔네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에임레온도르 옷이 몇 개가 있어요. 모자도 있고 몇 개 옷이 그때서 궁금해서 좀 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스프림 처음에 그런 로우한 되게 스트릿하고 로우한 그런 느낌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에임레온도르는 그런 느낌이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되게 옷을 잘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좀 약간 어설픈 느낌. 가격도 좀 비싸고요. 모자도 제가 캠프캡 있는데 그냥 그렇고. 너 스프림에서 뭐 산 거 있냐 이때까지? 네. 뭐? 그 저 가끔 쓰고 다니는 모자. 모자. 스프림 모자는 진짜 다 있지 않을까 하나씩은. 많이 있죠. 애지간에서는. 넌 산 거 있냐 해수야? 저요 팀 엄청 옛날에 일본. 아 엄청 옛날에 티 박스 로고 티 그거.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 왜 이렇게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거야? 그러게요.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너 뭐예요? 나 처음 만났을 때 오베이 입고 왔었는데. 아
약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해수마저 스트릿에 버닝하고 있을 때가 있었죠. 왜 안 입어요? 아, 근데 제가 스트릿 스타일이 좋아서 거보다는 엄청 크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이제 스트릿 크게... 스타일에서 다 온 거니까. 그게 스트릿 브랜드. 스프림, 키스, 에임 레온도르 세 개 중에 모자 산다면 지금 뭐 사니? 완전 에임 레온도르. 브라질 상황은 어때? 키스? 근데 에임 레온도르 사봤는데 옷이 그렇게 아직 막 예쁘지 않더라고. 그 색감이라든지 에임 레온도르 색감 같은 걸 살리려면 일단 수염이 존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까만 머리가 길고 까만 수염이 있고 하면 그게 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약간 그런 칠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사람이 한국에 진짜 칠한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쿨이랑 칠이랑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옷이 좀 약간 지저분해 걔네가. 거기에 딱 그렇게 딱 깨끗하게 깔끔하게 떨어져 보이는. 자, 저희 최강 몬스터즈 팀은 지금 어딜 가고 있다고요? 홍대 디코스모 본사에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G샷과 카시오를 유통하는 한국의 짱, 그 일본 회사니? 아, 그리고 시계 콘텐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시계가 공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아, 그 해밀턴만 연락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밀턴 이 너무 핫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매장에다가 전화. 오페라이머에 해밀턴만 차고 나온다는데. 나 근데 오페라이머 보는데 시계 눈에 한 번도 안 들어오긴 하더라. 해밀턴 사이트 들어가니까 오페라이머 사진 막 엄청 나오는데. 잠겨있어? 네. 미팅 갔다 오겠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왜 안 내쳐? 네? 창피한 거야? 아니요. 연락하느라 뭐 하시... 외치셨어요? 언제 외치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뭐야, 이제. 혜재야! 이거 부신사에서 다음 주에 일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박싱데이 세일합니다. 그 걔네가 세일을 크게 1년에 4번 하는데 그 지금 이제 FW 장만하게 에센셜한 아이템들 있잖아. 그런 거 작년 거 사도 되는 것들 쫙 봤다가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몇 개를 봤는데 와 이거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팀원들한테 너가 네 돈 주고 진짜 네 돈 주고 살 건 뭐 살래라고 물어봐가지고 골랐어. 근데 나는 내가 그런 거는 내가 요즘에 테일러링에 좀 빠져 있어갖고. 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예뻐? 오. 옷이 안에 옷이 너무 괜찮아. 오 너무 예쁜데 옷이? 아 그래? 좀 큰데 너 한 사이즈 작게 가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가격이랑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게요. 오 예쁜 거 보소. 확실히 셔츠랑 이런 자켓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리액션이 왜요? 왜요? 진짜요? 예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 제가 아는 형용사가 그렇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지야,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새로 산 건데. 어, 이거 뭐야? 이지야, 이거 뭐야? 거참. 이제야 마지막 인사드려. 이제 끝내자. 아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전 퇴근했고요.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제야 인사해 빨리 시청자들한테.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유바해. 유바해봐. 유. 유해봐. 유. 유. 알았어. 이러고 다닌다고? 취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고 어떻게 다니냐.